잼민아, 일본 남자들도 제육 좋아하는 거 아니? 남자로 태어났으면 제육은 못 참지. 하지만 우리와는 조금 다른 일본식 제육볶음 부타니코 쇼가야끼 시작. 먼저 불고기용 돼지고기에 약간의 전분가루와 후추를 뿌린 다음 가루가 뭉치지 않게 잘 섞어줘. 그리고 식용유를 두른 팬에 고기를 넣고 볶아줄 거야. 고기가 익는 동안 오늘의 메인 재료 생강을 얇게 잘라줘. 근데 일본 음식 보면 생강 엄청 많이 넣던데 형은 좀만 넣으시네요? 한국 생강은 일본 생강보다 향이 훨씬 더 강력하단다. 일본한테는 바위바위보도 지지 말라는 옛날 어른들의 말이 생강한테도 해당되는 말이었구나. 고기가 익으면 생강, 양파, 다진 마늘을 넣은 다음 청주, 미림, 진간장, 설탕을 넣고 만든 양념을 부어줘. 형, 근데 일본 현지 음식은 많이 짠 것 같아요. 이건 한국인 입맛에 맞춰서 계량을 다시 했단다. 양념이 쫄아들면 물을 끈 다음 채썬 양배추, 쪽파나 대파, 생강을 올려줘. 마지막으로 레몬즙 살짝 뿌려주면 부타니코 쇼가야끼 끝. 뚝딱.